더불어민주당은요, 이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. 이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,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를 하자 이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. 지도부가 오락가락하면서 누구를 대안으로 내세울지까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. 김성규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. 저는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.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습니다. 전략공천위원회의 결정은 한 명의 비대위원으로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. 당사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잘 이해가 안 되고요. 국민과 당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.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다시 지도부의 방식을 전략선거구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. 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서울 지역 한 의원은 비대위가 오히려 당을 오합지졸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영선 전 장관 카드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.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박 전 장관 출마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을 만나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만 박 전 장관은 고심해보겠다는 입장 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.